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8월 6일, 오늘도 어제에 이어 문경으로 왔어요. 여름에는 문경이 비행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문경은 실망시킨 적이 거의 없어요. 하늘에, 문경 하늘은 항상 뭉게구름이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예보가 동풍이 불건 약풍이 불건 문경 이륙장은 꿀바람이 항상 잘 불어줘요. 자, 오늘도 약한 남동풍 예보가 있었는데 아주 꿀바람이 불고 있어요. 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고 이륙해가지고 아주 이륙하게 편안한 그런 바람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문경은 오늘도 문경했습니다. 자, 핏불이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어디 가면은 날개가 저하고 똑같은 날개를 타기 때문에 사이즈만 틀려요. 비행을 아주 실수를 안 하고 차분히 잘 하는 친구입니다. 어디 가면은 이제 원더맨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저한테 너스레를 떨곤 합니다. 저도 이륙합니다. 자, 이륙했어요. 바람이 없을 때는 저 난간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아주 꿀바람이 잘 불어주고 있어요. 자, 문경은 기회를 아주 여러 번 줘요. 지금 앞에는 핏불이 릿지를 타고 있고 여기 지금 오전 일찍부터 동풍이 아주 꿀바람이 아주 잘 불었습니다. 고도는 많이 안 올라갔지만 구름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릿지를 뭐 한 시간이고 이렇게 계속 타면은 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릿지를 뭐 팀원들이 워낙 오늘은 많이 나오셨어요. 나오셨고 형님들도 많이 나오셨고 한 시간 정도 리치 타다가 이제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동해서 주울산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오늘 일요일이고 하니까 오늘 비행 패턴은 그렇습니다. 자, 저도 동편에서 고도를 잡고 서편으로 넘어와서 지금 시루봉 앞에서 지금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대전 대형님은 여기서 이제 구름에 헤딩을 하고 구름을 뭉게구름이기 때문에 얇은 구름이기 때문에 구름을 뚫고 구름에 헤딩을 했는데 이제 빨려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빠져 나오면서 주울산으로 공략했는데 이제 200m 정도 빠져 나오면서 더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1,400 정도에서 여기서 이제 주울산을 쉽게 갔다 착륙할 수가 있었고 저는 이제 구름에는 안 들어가고 구름 밑에서 끊고 이렇게 다니고 날개만이라도 살짝 담고 다니면 좀 편했을 텐데 당분간은 구름을 조심히 하려고 이렇게 주울산 앞자락까지 왔습니다. 주울산 앞에까지 왔는데 구도가 너무 낮아요. 한 8분만 붙였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금 계속 가면은 또 거기서 릿지를 타고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늘이 꽉 져있고 해서 저는 일단 포기하고 저 밝은 쪽으로 햇볕이 비치는 쪽으로 나가서 열이 있으면 고도를 다시 올려서 다시 공략을 할 계산으로 다시 나가는데 결국은 나가면서 꽝이었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동호인들이 여기서 빠져나가다가 요 가지능선을 못 나가고 요 아래에 길이나 운동장 같은데 이렇게 봉토에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가면 착륙장인데 그냥 안전하게 여기 넷갈 개천에 착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합니다.
풍수장까지는 뭐 1km도 안 될 거예요, 직선 거리로는. 하지만 또 못 들어가면 또 논이나 또 가수원 같은 데 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여기 냇가에 내리기 좋은 봉투에 엔딩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엔딩을 합니다. 자, 오늘 기상은 뭐 문경의 흔한 날씨인데 문경에서 자주 비행하거나 문경 현지 팀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여름에 좋은 재밌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1년에 몇 번 안 돼요. 봄, 가을에는 뭐 어디나 다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다 재밌는 비행이 되는데 여름에는 뭐 평창이나 뭐 문경 이렇게 이름 있는 저기 활공장이나 가야 비행을 좀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만족하게 비행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귀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이없어 가지고요. 오늘은 구름을 보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 대충대충 이렇게 끊고 중간에 다녔더니 주월선 정상도 못 갔네요. 아주 그 대충 비행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땡볕에 불지옥을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바람은 시원하고 시원한 물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습니다. 쉬려면 나무나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물소리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시원해 보입니다. 물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늦게 오신 레전드 형님하고 러브러브 형님은 레전드 형님은 구름에 담고 주얼선을 쉽게 가고 착륙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열이 꽉 차가지고 내려오기가 힘들었는데 러브러브 형님은 아주 인내와 끈기로 팔부에 붙여서 리치를 한참 타다가 드디어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을 왕복하고 그리고 착륙장까지 유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동안 글라이더 바꾸고 슬럼프에 빠져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오늘 비행으로 마음고생을 다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콩국수와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먹고 늘 그랬듯이 2차는 티타임을 가지면서 오늘 비행 얘기와 비행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요일 오늘 하루도 마무리했습니다. 러브러브 형님 자신감을 되찾아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여기는 내색을 안 했는데 항상 히어로.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